형님들 안녕하세요. 구라TV입니다. 오늘 드디어 빅터 신캐릭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두근두근 떨리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따끈따끈한데 드디어 진짜 아수세나 제외하고 처음으로 신캐릭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재밌게 보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116. 아, 좋아, 좋아. 오늘 공개한다고 얘기는 해서. 일단 캐릭터는 멋있게 뽑힌 것 같던데. 처음에 딱 그런 거 봤을 때는. 와, 맵보소? 야, 그래픽 진짜 좋은데? 와, 그래픽 진짜 좋은데? 요원이네? 얘 요원이네? 야, 되게 멋있는데 캐릭터는? 뭐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개멋있는데? 자세도 있네? 와, 얘 완전 처음에 날 먹이겠다. 얘 개멋있다. 얘 기상어퍼. 그 다음에 자세에서 이렇게. 와, 인게이저? 뭐야? 대박인데? 근데 순간이동을 많이 하는구나, 중간중간. 아, 얘랑 마스터 레이븐이랑. 약간 G.I.조 느낌이 좀 납니다, 살짝. 와. 벽홈인 것 같고. 오호. 얘가 약간 아수세라보다 더 처음에 적응할 때 빡세겠는데? 아, 저렇게 맞지? 와. 오호. 근데 캐릭터는 진짜 멋있다. 와. 대박인데? 캐릭터는 잘 뽑힌 것 같아요. 와, 저는 나쁘지 않게 뽑힌 것 같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조금씩 볼게요. 여기서부터 0.5로 볼게요. 조금씩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걸 맞으면 이게 카운트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2등인 것 같거든요, 이 기술이? 지금 이 기술이 2등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캐릭터 잭이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단을 이렇게 쓰면 이게 카운터 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카운터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총을 때리는 게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때려주고, 넘어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2등이고, 그 다음에 이 하단. 이 하단이 카운터 났을 때만 지금 잭이 카운터 기술 썼거든요. 이득 상황에서 얘 카운터 났을 때 이렇게 총을 써서 이렇게 때린다.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 다음 상황에서 뭐 셋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같고, 이것도 이득 같거든요, 느낌이. 이거 지금 거기서 순간이동이 있다. 이것도 보시면 하고 자세 같아, 느낌이. 하고 했죠. 근데 뭐 하여튼 자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득 상황에서 얘도 레이븐처럼 위에서 나오는 순간이동이 있다. 이거 다음에 다운이 돼서 뭐 확정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와,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지금 보시면 이게 다 확정인 것 같아, 느낌이.
드래곤 오퍼를 어쨌든 이거 이게 막히고 14인 거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13, 14 하여튼 13인지 14인지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이걸 때리고 1, 2 뭐 여기까지 확정이라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확정이고 지금 고개를 이렇게 젖혔잖아요. 그럼 이득이 되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확정이고 그 다음 상황에서 로우가 하이킹이나 뭐 버튼을 누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운터가 나고 그 다음 상황에서 여기까지 맞고 이미 여기까지 확정타로 들어간다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보시면 다시 가볼게요. 이 4타까지 다 확정이고 여기까지 땅땅 이거 수리검으로 때리는 것까지 확정이고 또 이득 상황에서 확정. 이게 1타가 맞지만 2타가 확정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약간 느낌이 마찰류 기술이거든요. 지금 마찰류? 카마찰 같은 거 있잖아요. 땅땅인데 1타가 카운터 나면 2타가 확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멀로 맞으면 확정이 아닌 거라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로우가 마이너스 상황에서 버튼을 눌렀고 빅터가 카마찰류로 1타를 카운터라고 2타를 맞힌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모션까지 나오면서 그 후속타까지 있다. 이거 아마 빅마찰 느낌인 것 같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천천히 때려주고 이득이죠? 때렸죠? 지금 로우가 뭔가 기술 내밀었잖아요. 이걸 빅마차 같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느낌이 10까지 맞으면 2타까지만 이렇게 된다.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자세가 있어요. 지금 빅터가 보면 자세가 있어요 형님들. 딜캔 했죠? 근데 여기까지는 확정이라는 것 같아 지금 표현이. 그 다음에 빅터가 자세를 잡습니다. 근데 자세를 잡은 다음에 화단을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이득이 커서 잡기까지 뭐 이득만큼 잡기만큼 이득이 크다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딜캐에서 2타 때리고 자세를 잡는다. 그 빅터가 자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세 있는 캐릭터 자세를 잡고 이 자세에서 하단이 있다. 하단 했는데 지금 보시면 캐릭터가 아예 이렇게 수그려졌죠. 이러면 이득이 있다라는 게 이득이 좀 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땅땅 자세 잡고 그 다음에 하단을 때리고 근데 이거 자랍 이게 노멀로 맞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카운터 시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근데 보통 이렇게 완전 숙이는 것처럼 하면서 이득이 큰 기술들은 카운터 났을 때 뭔가 후속타 확정타가 있거나 콤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봐야 돼. 그리고 이 자세에서 또 중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기로 들어갔다. 이게 아마 기본 잡기인지 아니면 특수 잡기인지 몰라야지.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빅터가 자세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땅땅 때려주고 여기서 순간이동을 잡습니다. 순간이동을 잡아요. 지금 보시면 땅 총 한번 쏘고 그 다음에 특수에서 저 총 쏘고 나서 순간이동을 잡고 여기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같아요. 느낌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모르는데 라스가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순간이동으로 앞으로 갔을 때 파크로 때려주면 여기까지 확정이다. 지금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것부터 조금 더 보시면 이거에서 자세가 이 자세가 있고 자세가 아까 방금처럼 막 춤추는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총 쏘는 자세에서 앞으로 순간이동이 있고 근데 이거는 플러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면 딱 봐도 원투가 파크보다 먼저 나왔어요 발동이.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세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기술이 파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상황에서 보시면 파크 때리고도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후속타를 때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예상이에요. 그리고 기상 어퍼 지금 보시면 기상 마신권이라는 얘기예요. 기상 마신권 지금 보시면 기상 마신류의 기술이 있어요. 맞고 기상 오른손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카자의 마신권 뭐 샤이나 마신권 느낌이에요. 그리고 때리고 총 쏘고 아까 총 쏘면 순간이동한다 그랬죠? 순간이동을 해서 칼을 베면 이렇게 토네이도가 된다. 그 다음에 발차기에서 2타로 중간에 날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금만 볼게요. 마신권 때리고 발로 때려주고 총 쏜 다음에 토네이도 때려주고 여기서 2타로 쭉 날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트 인게이저 이게 지금 보면 형님들 이게 히트 스매시 히트에서 나오는 기술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히트 스매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히트 인게이저 딱 됐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지금 히트가 깎이는 기술 같아. 지금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떴잖아요. 가드가 부셔지는 장면인데 이거 히트가 게이지가 소비가 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또 그 다음에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 이게 그만큼 이득이 엄청 크다. OR 이꼴 아니면 이 다음 상황에서 10프레임이 확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잭도 보시면 10프레임 기술이 확정타가 있고 팽도 히트에서 켰을 때 10프레임까지 확정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10프레임 확정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확정타를 표현한 게 아니라 리로이를 자세히 보면 기술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리로이가 쓰고 있죠. 리로이가 기술을 이게 아마 총경을 표현한 것 같아요. 느낌이 총경 쓰는 것 같거든요. 총경을 썼는데 그만큼 빅터의 저 스매시에서 게이지가 깎이는 강화 기술이 이득이 크다.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 스매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히트 스매시는 아니겠다. 이것도 히트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히트에서 강화된 기술을 쓰면 이것도 보시면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서도 히트 깎이는 기술을 써주면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히트 스매시 같아요. 이게 이 칼로 세 번 베는 게 히트 스매시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보시면 그런 히트에서 깎이는 기술을 표현한 거고 레이븐이랑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느꼈을 때 빅터란 캐릭터가 약간 GI조 있죠. 요원 느낌인데 레이븐도 약간 요원이거든요. 스토리상. 그래서 두 캐릭터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어? 네,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고 카운터 잡기. 지금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레이븐 느낌 나지 않으세요? 레이븐이랑 똑같지 않아요? 형님들? 자 이거 보자마자 레이븐 느낌 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카운터 잡기예요. 이번에 철권 8의 시스템이 이게 카운터 잡기예요. 그래서 철권 8은 10프레임 잡기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 표시가 되면 이게 카운터 잡기를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운터 잡기를 당하면 잡기가 엄청 안 풀려요. 제가 느끼기에는 푸는 수치가 거의 한 단위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카운터 잡기를 당했을 때 거의 푼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 CPT 처음에 베타 테스트 했을 때 카운터 잡기가 당한 그러니까 저도 푼 적이 없고 상대도 푼 적이 없어서 설마 카운터 잡기를 당하면 잡기를 못 푸는 건가 생각을 할 정도로 와 이거 아예 안 풀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라다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풀린대요. 근데 풀기가 너무 엄청 빡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푸는 시간대가 한 자릿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도 10프레임 잡기가 있다. 그래서 레이븐이 쓰는 잡기 위에 던진 다음에 레이븐도 이렇게 못 걷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 찍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레이븐에 관련된 스토리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뭐 스승일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레이븐의 스승일 수도 있어 느낌이.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거 많은 걸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얘도 후소태의 기술이 있어요. 라스 후소태 같은 거. 라스 후소태. 근데 이게 카운터 나면 여기 총 쏘는 것까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노멀로 후소태가 맞으면 저 총이 발동이 안 되는 것 같고 방금 이펙트가 터졌다는 거는 웬만하면 카운터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카운터했을 때 총에 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보세요. 지금 빅터가 움직였거든요. 빅터가 움직였어요 살짝. 근데 레이븐 아직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도 못 움직입니다.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확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카운터 났죠? 후소태? 총 썼죠? 아 보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냥 쓰러지네. 스턴처럼 쓰러지네. 그러면 이거 카운터라면 무조건 여기까지 확정이네. 그 다음에 찍고 토네이도 되고 그 다음에 수리검 때려주고 수리검 다음에 무릎도 있다. 자세히 보니까 더 자세히 나오네. 후속제 카운터라면 여기서 총 발동되고 그 다음에 스턴돼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타로 토네이도 있고 이 칼 다음에도 아까는 칼 두 번 다음에 수리검 다음에 4타 때린 다음에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리검 2타 다음에 무릎으로 때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금 천천히 보면 수리검 2타 다음에 보이세요? 수리검 2타 다음에 자세 잡는 거 보이세요? 수리검 2타 다음에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수리검 원투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세 잡잖아요. 원투 다음에 자세 잡는 게 있는 것 같아. 아까는 4번 때렸거든요?
로 쌍절곤 맞고, 근데 수리검 다음에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무릎을 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인게 히트 버스트 키고 3타. 이것도 바보죠 자세하게. 디동 상태 패링류의 약간 순간이동 있다. 그리고 3타 지금 보세요. 무릎하고 총을 쏘는데 무릎총이 이게 아마 처음에 이거 개날먹 기술일 것 같아. 무릎 다음에 총을 몰라서. 근데 이 총을 맞으면 또 순간이동으로 아까 저희가 자세를 잡는 것까지 봤잖아요. 아까 무릎 다음에 총 썼을 때. 근데 1타 맞고 2타가 아마 연계가 돼서 강제 가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레이븐이 패링으로 뒤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자세를 잡을 수 있는데 자세 잡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 총 그 다음에 순간이동으로 가는데 가만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수세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오토패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잡고 있으면 하단을 냈을 때 오토패링일 수도 있어. 그 오토패링이 되면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안나의 카오스 자세를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이야. 하고 자세 잡으면 이 자세에서 이게 발도 자세잖아요. 그러면 카오스처럼 상대가 하단을 잡으면 자동으로 오토패링이 돼서 이렇게 때린다. 근데 이게 벽광이 되고 히트버스트 키면 이 히트버스트에서 이 3타류의 기술이 강화 기술이 생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땅땅땅 이렇게 이것도 히트 게이지를 소모하면서 좀 강화되는 기술을 표현한 것 같아요 느낌이. 와 그리고 이것도 히트 각 이것도 느낌이 막 자세 잡죠 막. 지금 보시면 패링입니다. 패링 이것도 지금 보시면 기술을 레이븐이 썼는데 패링에서 총이 발사가 되고 그 다음에 확정. 그래서 히트 인게이저 키고 그 다음에 다시 칼 휘두르고 이 칼에서 또 자세에서 순간이동 있고 그 디돈 상태에서 뭐 하단이나 중단이나 또 이지를 걸 수 있다 이거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마스터 레이븐. 와 근데 이거 자세도 똑같아요 형님. 지금 보셨어요? 형님들 이거 보셨어요? 자세 똑같은 거 레이븐이랑 지금 자세 똑같은 거 보셨어요? 레이븐이랑 똑같은 거? 마스터 레이븐은 이거 팍 하는 게 있거든요? 레이븐도? 근데 이거에서 자세를 잡고 이게 만약에 패링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히트 인게이저 키고 여기까지 확정이라는 거야. 이 인게이저까지 확정이라는 게 발동이 몇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칼을 휘두르는 게 제가 봤을 때 기술인지 히트에서 강화된 기술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캐릭터가 이게 주저앉을랑 말랑하고 있어요. 이거 이득 개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자세를 여기서 또 잡고 이 뒤돈 상태에서 하단을 맞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날아가요. 이거 콤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히트를 키고 인게이저 켰을 때 칼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자세에서 뒤돈 상태 순간이동한 다음에 강제 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단으로 때렸거든요. 그러면 중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맞으면 콤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빅터도 자세가 되게 용도가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뒤로 자세 잡고 이거 하단이잖아요. 딱 봐도 누가 봐도 하단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때려주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속도를 조금만 빨리 할게요. 이건 좀 그렇게 느리게 안 해도 돼서 본본을 때리고 총 쏜 다음에 발차고 3타 이렇게 된다. 보시면 여기서 이 칼을 지금 맞췄을 때 지금 히트가 켜진 상태예요. 지금 파란색 오로라가 하늘색 오로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히트가 켜진 상태거든요. 지금 칼을 때린 이 기술이 히트 대시가 성립이 되는 기술이고 그 상황에서 3타로 토네이도 하고 총 쏘고 자세에서 3타 때리고 달려가서 붙는 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히트 대시 3타로 토네이도 시키고 총 쏘고 발차고 칼 때리고 자세 잡은 다음에 앞으로 순간이동해서 이지를 걸 수 있다. 이거 자세예요 느낌이. 쫓아가서 뭐 자세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추격을 해서 뭐 셋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 기술도 지금 되게 신기한 기술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얘가 이게 느낌이 중단 같거든요 이 기술이. 얘 그러면 얘 노딜 중단 카운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카운터 시에 이렇게 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스턴 걸잖아요.
이게 발동이 어느 정도 빠른지 모르는데 이 기술이 노딜 중단 카운터기면 얘도 엄청 캐릭터가 좋은 거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노딜 중단 카운터기면 얘 존나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카운터를 하면 콤보도 되고 여기서 레이지 아치도 쓸 수 있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술이 노딜 중단 카운터기가 있으면 발동이 빠른데 노딜 중단 카운터기다. 그러면 얘 졸라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좀 있다. 왜냐? 보통 찰 거는 전통적으로 신캐릭이 나오면 매우 세다. 왜냐? 아수제나도 졸라 좋다. 근데 얘도 느낌상 존나 좋은 것 같다. 예. 네. 얘도 느낌상 엄청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느낌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와, 근데 캐릭터 진짜 잘 뽑았다. 아니, 캐릭터가 되게 이쁘게 뽑은 것 같아. 배경도 이쁘고. 이거 봐봐, 배경 되게 그래픽 좋아. 봐봐, 그래픽 엄청 좋아. Les couchers de soleil sur la scène me rappellent ce que je dois protéger. Je vais me charger. 아, 얘는 무조건 해봐야겠다. 제가 봤을 때 얘가 아수세나보다 더 이질적일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해봐야 돼요. 무조건 해봐야 돼요. 저 아수세나 이제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얘는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이것도 이득이죠. 이거 하단 카운터 넘어지고 그 다음에 확정타 있을 것 같고 이득. 근데 이득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봐봐요. 이번에 4타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빅마찰로 때려주면 카운터 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때려주고 자세 잡고 하단 다음에 이득 엄청 크다. 저 하단이 카운터지 콤보 될 수도 있어요. 느낌이 2타 타고 총 쏘고 이득이 크진 않지만 파크 때려서 또 콤보 될 수도 있고 빅마찰 있고 그 다음에 토네이도 되고 2타 날리기. 근데 이게 쩌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히트에서 강화되는 기술 같은데 개모습을 스매시. 와, 근데 캐릭터는 와 씨. 다시 한번 이거 카운터 잡기죠. 이것도 카운터 시에 이렇게 콤보를 때릴 수 있다. 후소태로 그리고 자세 잡을 수 있다. 거기서 간다. 와, 와, 이것도 패닝 뜻이에 확정타가 있고 히트에서 강화되는 기술. 이게 콤보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와씨. 야, 이것도 이게 노딜 중단 카운터기면 얘는 진짜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와. 와, 칼보스. 와. 아, 근데 진짜 히트 되게 좋은 것 같다, 얘. 와, 저 광선검. 약간 로망이죠? 근데 아까 보니까 히트 있잖아요. 스매시가 하단 같았거든요? 나만 그렇게 느꼈나? 형님들? 나만 히트가 지금 하단 같았나? 히트 스매시가? 저... 맞네, 하단 맞네! 얘 히트 스매시 하단이네! 아, 근데 약간 느리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약간 느린데 이게 지금 이게 히트 스매시 같아요. 이게 마지막 이게 히트 스매시거든요. 이게 히트 스매시인데 아 이게 살짝 느리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카자처럼 엄청 빠르진 않은데 클라처럼 일단 하단이긴 하단이면 일단은 좋은 겁니다 무조건. 아니 이게 레프랑 정도였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빨라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게 딱 모션이 이렇게 돌잖아요. 캐릭터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난 느낌이. 예, 네,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캐릭터가 이렇게 돈 다음에 돌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박자 늦게 나오잖아요. 이거 나중에 막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 네. 이거 발동 엄청 느려 보이는데 나는 이거 한 24프레임. 그니까 아무리 빨라도 24프레임으로 보이는데? 24, 25? 봐봐요. 엄청 생각보다 돌고 나서 나중에 나와요. 봐봐봐. 느리게 나와 약간. 한 24, 25, 26 느낌 나는데? 하여튼 이거 나와봐야 알겠죠? 와,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아, 빅터 씨. 와.
이제 이러면 형님들 이제 신 캐릭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 캐릭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레이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레이나 하나 발표 남았는데 32캐릭터 처음에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빅터까지 발표를 했고 이제 딱 한 캐릭터 남았어요. 레이나. 그 캐릭터가 지금 약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풍신유 역해라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에 풍신유 역해로 나오면 인기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풍신유 역해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신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아수세나, 빅터, 레이나 이렇게 세 개인데 레이나 만약에 다음에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모든 캐릭터가 다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2캐릭터 출발인데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캐릭터까지. 그래서 빅터 이번에 공개한 거 너무 재밌게 봤고요. 1월 26일 날 이제 철권 8 나오는데 구라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철권 8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 피스.